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 있는 유튜브 재미 TV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희망 얼굴 다 아시죠? 네, 저희 희망 얼굴에서 한 달에 한 번 그 희망 학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 희망 학교, 네, 희망 강사가 되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그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2023년 6월 30 금요일, 네, 장소는 철당간 이 있는 우리문고 3층이고요. 제목은 혈자독을 꿈꾸다. 네. 우리 희망 얼굴은 우리 지역사회의 그 지선호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뭐 겨울이면은 그 취약계층에 연탄 배달도 하고 있고 정말 좋은 일 많이 많이 하고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우리 청주시가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헌혈을 많이 하는 그런 좀 헌혈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게 된다면 우리 청주시는 생명문화도시로 뭐 자살률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귀인사회, 예, 귀할기, 정말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귀인사회, 네, 그리고 신용사회. 이 정기 헌혈자들은요, 정기적으로 헌혈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관리를 합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용사회라고 하고, 그리고 헌혈증을 필요로 하신 분들, 그리고 헌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정말 긴급 수혈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네, 그래서 가슴 따뜻한 사회가 된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헌혈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적정 헌혈 유닛, 그 혈액 재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헌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말 최첨단의 인공지능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지금 대체 혈액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으나 아직 완벽한 대체 혈액은 나오지 못했다. 예, 언젠간 뭐 나오지 않을까 또 싶어요. 워낙 지금 뭐 과학의 발전이 눈부시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헌혈을 해줘야 된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혈자독 국가가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병상에 있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알부민 재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혈자독을 이룬 국가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혁명하고도 같더라고. 예. 그래서 뭐냐면 탑다운과 다운업이 있는데요. 탑다운, 위에로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윗물부터 아랫물부터 이렇게 쭉 흘러드는 사례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국가가 대만입니다. 대만이 정말 대단한 국가들이에요. 왜냐면 리덩후이, 뭐 천수이변, 그 총통,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들이 나서서 합니다. 천수이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시장이었을 때 자국의 그 심각한 국민 헌혈률을 보고,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선 거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이니까, 그리고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죠. 네. 그렇지만 이 총통 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이 중장년층이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국민 헌혈률 11%.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헌혈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운업. 네.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프랑스 혁명이나 우리나라 그 동학 농민운동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깨인 시민들이 자꾸, 네, 이렇게 헌혈의 필요성을 알고 이렇게 나서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면요, 제가 30년 동안 헌혈하면서,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유튜브 활동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뭐 이야기,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제가 여러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 구수한 감독님이 쓰신 책,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라는 이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언제? 6월 30 금요일 오후 7시 반, 우리 몽고 3층에서 만나요! 아리오스!